네. 여기는 방 크기는 좀 작은 편인데 신림 5동에 있는 지상층이고요. 전세 5천도 되고 아니면 월세로 500에 35가 맞나? 35가 됩니다. 지상층인데. 예전에 제가 이 건물에 방을 올린 게 있을 거예요. 500에 40이었는데 500에 35까지 깎았다고. 그리고 제가 방을 많이 뺐는데 다시 500에 40으로 원 가격으로 다시 내셨어요. 그 뒤로는 제가 또 잘 안 왔습니다. 근데 다시 500에 35로 500에 35에 6만원 관리비 이렇게 될 거예요. 전세는 5천에 6만원. 아, 여기 찍었나? 여기서? 정신이 없네. 대신에 여기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됐다면 최소 7, 8천은 나갔을 거예요. 최소 7, 8천 됐을 건데 1억이어도 대출이 됐다면 1억이어도 계약이 될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중소기업 대출 찾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오히려 중소기업 대출이 돼서 전세 가격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여기 에어컨에서 저 벽까지가 2m 90 나오고요. 요 벽에서 여기까지가 2m 60이에요. 그래서 500에 40 정도로가 평균적입니다. 500에 40이. 500에 40이 평균 위에 상위권인데 500에 35면 아주 좋죠. 거기다가 신림 5동 위치이기 때문에 신림 5동 중에서는 매우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고시원인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럼 쪼개기 걱정해서 방음 같은 거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손가락이 아프네요. 아파라 씨. 아무튼 그래서 방음 같은 것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일단 500에 40이어도 상위권인데 500에 35면 아주 괜찮습니다. 아무튼 여기 차 빼달라는 또 전화가 왔네요.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